오늘은 짧게 할게요. 이제 오늘이 로마 5연제 황제 중에 그 두 번째 황제였던 그 트라이안우스. 5연제 중에 일단은 전쟁을 가장 많이 했던 황제이고요. 거의 뭐 그 황제 되기 전에 후계자가 될 때부터 이미 이제 고지 게르마니아 총독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 게르마니아 속주 쪽이 그 동 그 라인강 동쪽으로 게르만족이 살고 있었거든요. 그쪽을 상대하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고 이제 방위 차원에서도 이제 로마 입장에서는 게르만족을 알프스 산맥을 넘기 전에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지역이 상당히 중요해졌어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프랑스 동부에 프랑스 서부에 해당하는 그 갈리아 속주는 이제 카이사르 때 정복이 된 속주이고요. 그래서 프랑스 남부 지역만 그 원론 속주고 나머지 지역은 황제 속주였죠. 그리고 이제 라인강 서쪽, 그러니까 프랑스 동부 지역은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이 게르마니아 전쟁이 계속 이루어졌어요. 이루어졌다가 이 다음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 때까지 계속 그 전쟁이 이어졌던 그런 속주예요. 그래서 처음에 그 아우구스투스는 좀 게르만족의 위협을 훨씬 더 좀 줄이기 위해서, 그리고 이 방위선을 조금 더 방위선의 길이를 줄여보고자 더 동쪽으로 가보자 했어요. 그 동쪽에 엘베강이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했어요. 그런데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게 돼요. 그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. 그리고 일단 유지도 힘들었고, 그래서 결국 그 라인강으로 그 빠지게 되는데, 이제 그래서 이제 로마의 북쪽 국경이 선이 확정이 돼요. 사실상 그 라인강 서쪽까지만 로마 제국의 영토이고, 그리고 그 동부 지역은 그 도나우강이라고 있어요. 동유럽에 그 도나우강의 남쪽만 차지하게. 그래서 그 차지 그 영토가 이렇게 이렇게 예 니은자로 아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. 맞네. 이렇게 니은자로 그 표시가 됐어요. 그랬는데 딱 강 쪽으로만 국경을 하다 보니까 그 라인강 상류하고 도나우강 상류 그 알프스 쪽에 그 이제 일종의 습지가 있었어요. 습지대가 있었는데 거기가 되게 위험한 지역이었어요. 그 위험한 지역을 그 좀 어떻게 방위선을 만들었어야 되는데, 또 이제 거기는 강 상류 쪽이니까 강을 건너기도 더 쉽잖아요. 그래서 그 지역이 상당히 위험한 쪽이었어요. 그 지역을 맡던 트라이안우스는 그 지역의 총독을 맡으려면 일단은 그냥 장군이면 안 돼요. 일단은 속주 총독으로 갈 황제 속주 총독으로 가려면 최대한 그런 법무관, 집정관을 한 번 이상 지내야 되고, 로마 제정 때는 아무래도 이제 법무관이겠죠. 그러면 법무관 인원이 좀 많아지고, 로마 제정 때는 집정관이 두 명이라고는 하지만 공화정 때는 두 명이 그냥 다 그냥 사실상 그 회의에서 선출이 됐는데, 그 로마 제정 때는 집정관 두 명 중에 한 명은 황제라고 봐요. 그냥 네 두 명 중에 한 명은 그 황제는 이제 호민관이 누릴 수 있는 그 신체 불가침권을 평생 누리고, 그리고 이제 종신 독재관은 아니야. 근데 필요에 따라서 집정관을 취임할 수가 있어요.
제한이 없어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집정관은 이제 황제나 다름없고. 어쨌든 그 정도의 베테랑 경력자가 총독을 맡을 정도로 위험한 지역이에요. 위험한 지역이었는데, 이제 그 유능한 장군이 이제 총독 그 후계자가 됐어요. 근데 그 원로한 거의 노익장을 과시하던 네르바가 황제가 되고 1년 만에 죽어요. 그러니까 1년 지나서 죽나? 그렇게 짧게 하고 죽었는데, 네르바를 오현제 시대에 그 포함시키는 이유는 그 오현제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틀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 넣어준다는 그 평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세습제가 아니라 그 원로원들의 승인을 받아서 유능한 인재를 후계자로 지명을 하는 거예요. 사촌까지는 괜찮아. 그러니까 친아들은 원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. 그래서 네르바가 먼저 그렇게 실천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안누스는 즉위를 해. 즉위하자마자 전쟁을 나가. 그래서 트라이안누스가 제일 먼저 했던 업적이 그 라인강과 도나우강 이 꽃받침이야? 그 라인강과 도나우강 사이에 그 여기 지대 그 강이 얕은 지대를 확실히 그 로마 세력이 나가서 그 땅을 말뚝을 박아버려요. 말뚝을 박아버리고 이제 원래 이 뾰족 그 안으로 니은자가 푹 들어갔다 나가거든요. 그 범위를 한번 그려드려야 되겠다. 잠깐만요. 제가 이럴라고 보드를 샀어요. 몇 달 전에 아마 방송에서 보여드렸을 텐데. 그래서 이쪽이 라인강이 있고 이쪽이 도나우가 있어요. 여기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그 바로 다른 색깔 펜 쓸게요. 자, 바로 요 지대를 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지대를 로마가 먹어버려요.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방어벽을 쌓아요. 이거를 이제 게르마니아 방벽이라고 하는데 이 방벽을 트라이안누스가 만들어요. 그러니까 뭐 방어벽을 뭐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방어선을 훨씬 길이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쪽으로 게르만족들이 많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또 이쪽을 그 만들어둘 필요성이 있었어요. 그랬고 트라이누스가 해냈던 업적은 또 하나 있어. 요 도나우강 동쪽에 발칸반도 약간 북쪽 지역이에요. 여기를 그 추가로 굳이 그냥 강을 건널 필요 없었는데 나가서 정복을 해요. 여기를 이제 다키아 속주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를 굳이 트라이누스가 왜 국경을 넘어가지고 그 방어선을 다시 만드느냐, 왜 이 지역을 집중 방어 지역으로 만드느냐. 그건 사실 그 로마 그
제정시기 전기까지의 그 국방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국방 정책이 어땠냐면요. 써드릴게요. 보여드릴게요. 로마의 국방. 로마의 그 국방 정책은 적과 싸우려면 무조건 국경 밖으로 나가서 싸워라.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제대로 보여줬던 전쟁이 제1차 포에니 전쟁이었어요. 제1차 포에니 전쟁 때 카르타고하고 접촉을 하게 되니까 로마는 아예 그 시칠리아 섬에서 싸움을 전개를 해요. 시칠리아 섬에서 싸움을 전개해가지고 그때 로마는 이제 시칠리아 섬을 아예 거의 패권을 먹게 되죠. 그리고 이제 이 원칙이 잘 안 먹혔을 때가 제2차 포에니 전쟁이었어요. 왜냐면 이때는 한니발이 알프스로 넘어올 줄 몰랐거든. 넘어올 줄 생각을 못했지. 그것도 심지어 한니발은 알프스를 넘어올 때 코끼리 타고 넘어왔죠. 코끼리 타고 넘어오긴 했는데 그 코끼리가 나중에는 그 한니발을 타고 있던 그 대장 코끼리 말고는 다 죽어요. 그러니까 기후에 적응을 못하는 거야. 너무 길게 와가지고.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한니발이 이탈리아 본토까지 들어왔어. 그래서 로마가 그 포에니 전쟁을 되게 힘들게 전쟁 그 전개를 해요. 한때 한니발이 로마시 성벽 밖에까지 왔었거든요. 물론 로마시를 공격하진 않았어요. 그러고 나서 적은 로마 국경 밖에서가 이게 원칙이 세워졌어요. 그래서 카이사르도 항상 그 갈리아 원정을 나갔고요. 뭐 이집트 원정을 갔고 그랬고요. 자, 그 다음 공격은 최고의 방어 수단이다. 그쵸. 공격이 최상의 방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. 그래서 막 밖에서 뭐 게르만족이다 뭐 아니면 뭐 페르시아다 뭐 그렇게 막 위협을 해와 해올 것 같아. 조짐이 그래. 그러면요 로마 원로원은 바로 회의를 해요. 이참에 원정을 나가서 걔네들의 세력을 쭈그러뜨리고 와라. 그래서 항상 매년 로마는 전쟁을 치렀어요. 그러니까 굳이 싸움을 걸 일이 없었는데 이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굳이 여기를 안 가도 됐는데 여기가 로마예요. 여기가 로마. 그런데 그냥 여기 가서 싸움을 걸어. 여기로 원정을 가. 그리고 또 로마에서 이리 가. 이게 다키아 속주 다리 건너거든요.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워낙에 그 로마 제국의 영토가 넓었기 때문에 그 적들이 안에 들어올까
들어올 때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즉각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. 항상 그 군단은 그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 장군이 개선식을 이외에 개선식이 아닐 때 그 로마 시내로 들어오려면요 무장을 해제해야 돼요. 그 이탈리아 본토라 함은 이제 카이사르 때까지는 그 루비콘강 경계였는데 이제 로마 제정이 되고 나서는 이제 포강이 되죠. 하여간 그 경계까지가 이탈리아 본토 그 경계인데 이탈리아 본토로에는 이제 군단 병력이 들어올 수 없어요. 근위병은 들어올 수 있어. 군단 병력이 못 들어오니까 그만큼 장군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. 본토에서. 그리고 그 경계에서 다 군대가 대기를 해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휘관들은 또 로마에서 있다가 가야 돼. 그래서 이 로마의 시스템 자체가 이런 국방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네. 그렇고요. 그러면 여기 게르마니아 방벽은 이해가 돼. 여기는 이해가 돼. 근데 왜 여기 굳이 이쪽에 다키아 여기도 갔느냐? 그거 역시 이쪽 북방 민족들이 워낙에 막 자주 그쪽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로마는 어쩔 수 없이 다리를 건너서 그쪽 세력들 숙청을 해. 몰아내버려. 그리고 이제 막상 땅은 이제 얻어 그 쫓아냈으니까 그 땅을 관리는 해야 되잖아. 그래서 만들었어요. 그랬는데 이 게르마니아 방벽과 다키아 속주는 이제 나중에 군인 왕제 시대 때 다시 이 영토를 포기를 해요. 포기하고 거기에 이제 있던 병력들을 다 이제 내륙으로 조금 더 끌어들이는 거예요. 그때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. 그러니까 로마가 가장 잘 나가던 시기에는 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 이제 뭐냐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 외부 영토로 진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트라이누스가 이 로마 제국 시대의 최대 영역을 만들어 놨어요. 그리고 이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다음 황제인데 하드리아누스 성벽이라고 해서 이 성벽을 만들어요. 그 영국 그 앵글로섬 맨 한 반 정도 스코틀랜드는 그 로마에게 점령당하지 않은 켈트족들이 살고 있었고요. 스코틀랜드는 그리고 나머지 잉글랜드 본토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었죠. 여기가 브리타니아 속주라고 하고 그리고 이 하드리아누스 성벽에 이 게르마니아 방벽과 다키아 속주는 포함되지 않아요.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하드리아누스 성벽에도 여기 포함되지 않아요. 방벽을 따로 쌓아. 그 어쩌면 그래서 다키아 속주를 나중에 포기하게 된 걸 수도 있어요. 네. 그래서 자 일단 잠깐 좀만 지울게요.
그래서 이 로마 전기 국방은 그랬어요. 그런데 이제 로마 군인 황제 시대가 끝나고 제정 후기의 국방 제가 한번 다시 그려드릴게요. 디스아프리카님 어서오세요. 자, 로마 제정 말기에는 여기 로마 시에는 황제가 없어. 황제가 없고 그 디오클레티아누스가 4분 통치제를 한단 말이에요. 4분 통치제를 해가지고 황제 두 명에 부제가 두 명이야. 그리고 그 황제 한 명이 그 여기 밀라노에서 그리고 다른 황제 한 명은 여기 소아시아 쪽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쪽을 맡았고요. 그래서 동서를 나눠요. 그리고 각 부제들은 그 황제가 맡은 지역을 하나씩 도와주는 역할을 맡아요. 그래서 이 제정 말기 때는 로마시에서 황제가 대기했다가 군대를 끌고 나간 게 아니고 황제가 동쪽, 서쪽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쪽 서쪽을 맡은 황제는 뭐 게르만족이 쳐들어오면 그리고 이 동쪽을 맡은 황제는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면 그렇게 하면 바로 이제 황제가 병력을 거느리고 출동해.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가동하는 병력은 훨씬 많았어요. 트라이아누스 때보다. 하지만 기존의 그 로마의 그런 그 방위체계는 이미 무너진 상태였어요. 군인 왕제 시대 때 무너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들어오면 나가서 처리하는 어쩌면 그 시스템이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때밖에 적용이 되지를 못했어요. 왜냐면 그 다음엔 다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내전을 끝낼 때까지 뭐 방위는 생각했겠어요. 서로 자기 밥그릇 뺏어 먹으러 그랬지. 네.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이 적을 국경 밖에서 그리고 공격이 최고의 방어.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무조건 그 다른 나라에 싸움을 걸지 않았어요. 싸움을 걸었던 이유라고 하기에는 방어가 목적이었거든. 그러니까 쓸데없이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. 로마는 항상 방어를 위해서 항상 전쟁을 했어. 사실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됐던 이유는 바로 포에니 전쟁 때문이에요. 그 전까지는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었어요. 그런데
자, 포에니 전쟁을 하게 되면서 시칠리아에서 이제 쌀을 갖고 오게 돼. 응. 대량의 쌀과 밀을 시칠리아에서 의존을 하게 돼요. 그렇게 되면서 이제 원래 이탈리아 반도에서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었던 정도의 양을 속주에서 의존을 해야 된 정도의 양이 불어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넓어진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또 전쟁을 해야 되고, 그 넓어진 영토를 또 지켜야 되니까 또 전쟁을 하게 된 거. 어쩌면 그 로마라는 문명은 그 포에니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더 이상 공화정을 유지할 수 없었던 시스템이었어요. 재정으로 가야만 했던 시스템이었어. 그래서 카이사르가 계획을 세웠지만,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이 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그 포에니 전쟁 때 활약을 했지만 그런 영웅이 필요해졌던 나라였어요. 하지만 로마 공화정은 그걸 몰랐어요.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카이사르가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된 거죠. 그렇고요. 이제 그러다 제정을 갔어. 제정을 갔는데, 이제 군인 왕릴 시대를 거치고 나면 그 황제가 제국을 다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로마시는 막 있던 성벽도 다 허물었어요. 다 그 허물었는데 이제 아우렐리아누스 황제가 이제 너무 불안하니까 그 확장된 로마시를 경계로 해서 성벽을 다시 쌓아요. 그 정도로 이제 불안한 상태가 된 거야. 그래서 이 국방이 이제 미드 상태가 안 되니까 그 콘스탄티누스가 그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아주 그냥 천연의 그 해안 도시에다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수도를 만들잖아요. 콘스탄티노폴리스.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로마는 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을 때는 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책을 세우고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이 있어요. 사실 저도 이제 계속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사실 결정을 잘 못하죠. 결정을 잘 못하기는 해. 그렇고 그래서 이제 트라이누스가 이번에 그 오늘이 원래 죽은 날이에요. 이제 그 다음 황제인 하드리아누스는 이제 오연제의 세 번째 황제로 그 이제 성벽을 구축을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조금 적극적으로 나섰던 황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. 채팅방에서 화질 구리네요. 이거 나름 그 800K인데 그 1000K까지 하면 제가 시스템이 안 받쳐줘요. 1000K까지 했다가 막 없어졌어. 그렇구요. 목소리 존나 작아? 쉬, 어쩌라고. 니엠이 뭐처럼? 벙어리 먹어, 씨. 어쨌든 현재 블라인드 상태니까.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특강을 하도록 할게요. 네. 아, 목소리 거의 안 들린다고? 여기서는 다 했는데 국방정책 듣고 싶어요. 아까까지 다 했고요. 지금 일단은 녹화를